다음으로 물로켓의 앞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국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국갈. 국갈 모양으로. 두꺼운 종이로 만든 국갈을 페트병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이때 테이프를 이용해 국갈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물로켓의 앞부분이 너무 가벼우면 흔들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르를 붙여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고정을 시킬 거예요, 고정을.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멋있어. 마지막으로 날개를 붙이면 그럼 이렇게 완성! 과연 친구들이 만든 물로켓이 하늘 멀리 잘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야, 우리는 이 로켓으로 우주까지 날려보자. 그래! 로켓 안에 물을 넣고 압력기를 이용해 공기를 넣어주면 물로켓 발사 준비 완료! 3, 2, 1, 발사! 하늘 높이 날아오른 물로켓! 물과 공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멀리 날아가는 물로켓을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인해 노를 저어 물을 밀어낸 만큼 나아가는 것이다. 도착했는데? 뭐? 못 온다고? 아, 그런 거 빨리빨리 얘기하지. 아, 진짜 알았어. 아, 요즘 약속이 뭔지 모르나 봐.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뭐지? 해진대원이 뭔가 발견한 모양이네요. 달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걸어가는 건가? 일단 발자국이 그려진 발판 위를 걸어가 보는데 푹신푹신하니까 걸어가기도 좋긴 한데 뭘 깔아놓은 거야?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어? 잠깐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압전 에너지 블럭? 어? 이게 뭐지? 여기에 쓰이는 이 단어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이게 뭐야? 아, 저기요. 네. 압전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뭐가요? 압전 에너지요. 모르는데요. 예, 여기 근처에 사니까 이건 자주 봤었는데요. 저거 압전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압전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압전 에너지요? 네. 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고 있는 사람 없는 거 있고. 그게 대체 뭐지? 오늘의 탐구 과제. 지하철 여관에 깔린 의문의 블록. 압전 에너지란 무엇일까? 보행에 의한 압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럼 바닥에 깔린 이 블록을 밟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궁금해요. 우리 친구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압전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기는 게 가능해요? 아, 압전 에너지 말이로군요. 압전 에너지요? 압전 에너지는 압력이나 진동, 충격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확하는 거예요. 압전 에너지란 압전 물질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변형이 생길 때 발생한 전기를 말해요. 압전 에너지는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처럼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밟는 힘으로 정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렇게 블록을 밟으면서 진동이나